자, 오늘은 이제 100년 초에 31쪽부터 공부하겠습니다. 한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더딜지, 더딜지, 취할취, 취할취, 손님객, 손님객, 속일기, 속일기, 먼저선, 먼저선, 취할취, 취할취, 손님객, 손님객, 반절반, 반절반, 필개, 꽃화, 꽃화, 웃을소, 웃을소, 안일미, 안일미, 필개, 필개, 꽃화, 붉을홍, 붉을홍, 소매수, 소매수, 가릴차, 가릴차, 얼굴용, 얼굴용, 구름운, 구름운, 속리, 속리. 4월 4월 구슬옥 구슬옥 얼굴 안 얼굴 안 열개 열개 웃을소 웃을소 물수 물수 속중 속중 연꽃연 연꽃연 네, 한번 읽어보지요. 치취객기 선취객하고 선취객하고 반개화소 반개화소 미개화로다. 미개화로다 홍수차용 홍수차용 운리월이요 옥안개소 수중연을 네.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지취 하면 어떻게 되지? 지취 지는 우리 지각한다, 더디다, 늦다 그런 뜻이에요. 지취하면 뭘까요? 더디 취하는 그죠? 술을 똑같이 한 잔씩 먹어도 어떤 사람은 바로 취하고 어떤 사람은 더디 늦게 늦게 취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서는 지취는 늦게 취하는 사람. 근데 이제 객자가 손님이니까 지취객 그럼 뭐예요? 더디 취하는 사람이 기 그죠? 기 선취객 선취객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지취객, 선취객이에요. 그죠? 먼저 취한 손님, 먼저 취한 사람, 늦게 취한 사람. 가운데다가 속일기 자 한자만 썼어요. 그죠? 그럼 뭐예요? 더디 취하는 손님이 먼저 취한 사람을 속이고. 무슨 얘기예요? 예, 이거 술도 못 먹네 하면서. 예, 마찬가지예요. 술안 먹은 척하고 자기는 똑같이 먹었는데 자기는 안 먹고 이 사람 혼자 다 먹은 것처럼 이렇게 놀린단 말이죠. 너 혼자 술다 먹었니? 하면서 그 사람도 똑같이 몇잔더 먹으면 취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아직 안 취했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난 절대로 안 취한다. 그래서 속이겠지. 그 다음 구절도 가만히 보시면 보이지 이제. 반개화, 미개화 이렇게 돼 있지요. 반개화, 미개화 가운데에 웃을 소자 한자를 넣었어요. 시참뭐 이렇게 쓴다면 멋지네요. 그러면 미개화는 어떻게 해석을 어떻게 하지요? 그렇지요. 미자가 아직 뭐뭐 안 했다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아직 피지 않은 꽃. 반개화는 반쯤 핀 꽃은, 그죠? 반쯤 핀 꽃이 아직 피지 않은 꽃을 놀리고 있구나. 소자는, 이 웃을 소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비웃을 소.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반쯤 핀 꽃이 아직 피지 못한 꽃을 비웃고 있구나. 이게 우리 속담이 뭐지요? 똥 묻은 개.
대답 겸손 예를 남겨라. 그래 그런가요? 그런가 하면은 그거를 한자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죠? 50보 100보. 또 네 자로 줄이면 또 뭐라고 하죠? 네 자짜리면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피차 일반. 그죠?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런데 이 그 반개화 소미개화는 뭐라고 비웃을까요? 반쯤 핀 꽃이 야 나는 꽃이 피는데 너는 꽃도 못 피지 이렇게 웃기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연수를 갔다 왔다 했잖아요. 가서 가장 이제 바뀐 게 뭐냐면 사람을 볼 때 옛날엔 요 공간 안에 사람으로 봤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뭐죠? 우리 여기 있는데 100m 상공점 올라가면 그 조그만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죠. 1km쯤 올라가면은 이 건물 자체도 조그만지요.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잘났든 못났든 몇 년을 더 살았든 안 살았든 똑같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구절이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한테 막 했던 것도 실은 내가 걔보다 조금 먼저 태어난 거고 내 몸을 빌려서 태어났다는 것 뿐인데 내가 그 자식을 막 대하는 건 아닌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이 공간 이렇게 있다는 자체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겠지요? 그런 거를 이렇게 깨치게, 가슴으로 깨우치게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굉장히 그 집에 오니까 집 식구들이 네 식구 살지만 얼마나 그분들이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는 제가 저 잘났다고, 이거 조금 먼저 읽었다고, 폼 잡고 그랬는데 그게 그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겸손하고 자만심 갖지 말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반개화, 소미개화 참 웃기잖아요? 그렇지요? 반쯤 핀 꽃이 아직 피지 못한 꽃을 피우고 있고 지치객이 기선치객이라 더디 조금 늦게 취한다는 사람이 먼저 취한 사람을 속이면서 뭐라고 한다? 나는 안 취한다 이 바보 술도 못 먹는 바보 그런단 말이죠. 그게 그건데, 그죠? 그렇게 보면 가정에서나 이 사회에 나서나 서로 미워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 잘났다고 해봤자 별거 아니에요. 잘 산다고 해봤자 또 별거 아니에요. 밥 세 끼 먹는 건 똑같고 물론 우리 아들은 다섯 끼를 먹더만. 그렇죠? 정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산다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옛날에 역전이 됐지만 옛날에 잘 먹고 잘 산다는 사람들은 남들 채소 먹을 때 고기 한 점 더 먹는 거. 지금은 잘 먹고 잘 산다는 사람들은 채소 먹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고 그죠? 그뿐이에요. 생선도 다 똑같이 먹는데 어떤 사람은 속는 거지만 자연산이라고 해서 먹고 그렇다는 사람들은 그냥 죽은 놈 갖다가 거 먹고 그뿐이에요. 똑같이 생선 먹고 다 살아요. 그렇게 보면 반개화, 소미개화, 지취객, 기선취객 이 구절을 가만히 음미해 보시면 너무 많은 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문식으로 표현을 하면 돈은 하나예요. 하나. 우리 같이 배우는 거 하나뿐이에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선각, 후각이 있는데 먼저 깨닫는 사람, 뒤에 깨닫는 사람이 있을 뿐인데 그것도 별 차이 없어요. 깨치면 똑같아요. 그 말뜻을 알고 이렇게 하시면 똑같아요. 그래서 참 이 구절은 굉장히 그런 걸 주는 구절 같아요. 뭐라고요? 반개화, 소미개화 지취객이 기선취객이라. 참 좋지요? 넘겨가겠습니다. 참 세상은 참 넓고 큰 것 같지만 이제 이런 모습이 있네요. 홍수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을까요?
소매는 소매인데 붉은 소매. 그러면 홍수의 반대는 뭘까요? 그렇죠. 붉을 홍 반대는 풀 청자 써요. 청수. 이렇게. 근데 소매라고 안고 그때는 이제 청상이라고 하겠지요. 소매는 외뜰이를 상징하고 아랫뜰이는 치마를 나타내기 때문에 홍수, 청상 이렇게 이제 대꾸가 딱 되는 거예요. 그지요? 그 다음에 차용 하면은 그 붉은 소매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가리고 뭐예요?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이거나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 차, 용 네 글자 써갈 수 있어요? 붉은 소매로 얼굴을 가리다. 운, 리, 월 할 때, 운, 리 할 때 리 자는 속 리 자예요. 그러면 운, 리, 월 구름 속의 달이다. 실제는 뭐가 그럴까요? 얼굴이. 네. 그죠? 그러니까 붉은 소매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니까 마치 구름 속에 있는 달과 같더라. 희뿌연하게 얼굴이 그렇게 보이더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옥안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구슬 같은 얼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주 예쁜 얼굴. 개소. 개자는 거긴 열 개, 필 개 이렇게 됐지만 시작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개소 하면 뭐예요? 웃음이 피어나다. 그죠? 웃기 시작하다. 그럼 뭐예요? 오간 개소. 네자 해석할 수 있어요? 옷같이 고운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니 마치 무엇 같더라? 수중연 물속에 핀 연꽃과 같더라. 진영이 한번 웃어볼래? 진짜 연꽃일세. 어? 예슬아 한번 웃어볼래? 아이. 진짜 연꽃이잖아. 그지? 예쁘고 아주 아무런 그 티가 없는 그런 얼굴을 이렇게 수, 중, 연 이렇게 표현한 거네요. 참, 멋지죠? 수, 상, 연 하면은 물 위에 떠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수, 중, 연 하면 그 물이 이렇게 호수가 쫙 있다면 요 가에 있는 게 아니라 물 저만큼 여기서 공간이 떨어져서 저만큼 멀떠 물속 연못 속 그죠? 연못 속이라면 바로 연못 가가 아니라 연못 속이라 해요. 저만큼 떨어져 있는데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연못 저만큼 떨어지는데 연꽃이 있어요 가운데. 그러니까 속이라는 개념도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속이 여기지만 이런 평지에서의 평범한 데서 속이란 것은 저만치라는 뜻이에요. 그치요? 그잖아. 이 건물 속하면 이 건물 아니라는 뜻이지만 운동장 속, 그럼 운동장 저 가운데 한복판 그런 뜻이잖아. 됐어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멋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란 안경을 끼고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빨갛게 보이듯이 홍수 차용 붉은 그죠? 붉은 소매로 소매 기시겠지요? 소매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니까 운니월 마치 그 구름 속에 살포시 빼어나고 있는 달과 같이 얼굴이 그렇게 속으로 뭔가 속에 이렇게 비치듯이 얼굴이 있고 오간 개소 수중년이라 옷같이 예쁜 얼굴에 그냥 옥이 쌀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개소 웃음이 피어나오니 물속에 있는 연꽃이 피어나는 듯 하구나.
참 멋진 구절이네, 그죠? 자,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취객 이렇게 띄시고 기 띄고 손 취객 이렇게 읽으세요. 취객 기 손 취객 하고 취객 기 손 취객 하고 반개화 소 미개 바람 반개와 소미대마로다 홍수차용 운니월이요 간계소 수중년을 오간계소 수중년을 지취객히 선취객하고 개화소 미개바람 개화소 미개바람 홍수차용 운니월이요 계소수중년을